그럼 이제 맨날 상 쿄키 코타와 오피셜이 난데이즌 반도노 115만 킬로의 필름입니다. 이 노래가 진짜 가사가 그렇게 좋다길래 아 들어야지 들어야지 하다가 이제야 듣게 되네요. 한번 집중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많이 되네요. 렛츠고. 그냥 제목부터 바로 시작해. 아 여기 진짜 너무 반주를 너무 잘 만든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것도 제목이랑 가사랑 또 이어지잖아 이게. 아 너무 좋습니다. 다이제스트가 뭐지? 아 일렉기 타 소리 너무 좋고 가서 너무 잘 쓴다 진짜. 아 반주 너무 좋게 만드는 와인이냐고 진짜. 아 이 형들 진짜 미치겠네. 가사도 완벽해 반주도 완벽해. 이런 표현까지.
달달해 가사가. 와. 진짜 가사 너무 너무 대단하다. 근데 중간중간에 뭐 엔드롤이라던가 뭐 크랭크 뭐 어쩌고 그런 촬영 기법의 단어들 나왔는데 그거를 내가 모르고 있어서 살짝 아쉽네. 근데 진짜 오피셜 히게단디즘 밴드의 가사 특징이 진짜 이해하기가 쉬워. 이해하기가 쉽고 이제 상상도 가면서 좀 설레는 가사를 진짜 잘 쓰는 것 같아. 좀 결혼식에서 뭐 축가를 하거나 틀기 좋은 노래. 근데 타투같이 또 이제 그런 약간 여행스러운 그런 노래도 잘하고. 아 저 못하는 게 뭘까 이 밴드는. 방금 여기 후렴 끝날려 했는데 한 번 더 올리는 거에서 라이브가 너무 궁금해졌어. 라이브 바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씨. 느리게 시작하는 거 너무 좋고. 아 그리고 제가 115만 킬로의 필름 이 뜻을 내가 아까 가사를 봤는데 115만 킬로의 필름이 그 연도로 바꾸면 80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80년 동안 뭐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느리게 시작하고 너무 좋아. 에이가 너 와. 진짜 결혼 장려 노래. 여기 가사 너무 좋아. 결혼을 했다는 거죠.
撮影を続けよう。この命ある限り。와와이게진짜슬픈노래가아니어도이런달달하고이런노래로도눈가에눈물을고이게만들수있구나와결혼식이나뭐결혼식때틀면너무좋겠는데이노래는너무아름다워그리고가사가이제굉장히많고좋은부분도너무많아가지고내가일일이막설명하기시간이너무오래걸려그냥전부다좋아가사가그냥처음부터끝까지하나의뭐소설을보는느낌그러니까소설을볼때어느중요한부분을딱꼭집을수없잖아소설은처음부터끝까지다봐야지이해할수있는거고이것도그래뭐어디가어느가사가좋다이렇게꼭집을수가없어그냥짜임새라던가이런게너무잘이어붙여져있고모든가사가다좋아가지고진짜잘생겨보인다きっと10年後くらいにはキャストが増えたりもするんだろう今でも余裕なんてないのにこんな安月給じゃボーキャボーバーきっと情けないところも이런가사도너무 너무좋아아근데이노래몇번이라도불러준다면의견엇갈리고싶고우울한종결하고싶어지는데